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문의 필살기 및 공략 영상입니다. 대문은 파스모포비아 내에서 가장 헌팅을 빨리 할 수 있는 유령으로 정신력에 상관없이 헌팅할 수 있는 엄청난 필살기가 있는 유령이죠. 이 대문의 강력한 필살기는 정신력이 100%건 80%건 30%건 언제든지 헌팅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필살기가 있는데, 사전에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바로 헌팅을 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으로, 증거를 찾는 와중에 헌팅을 갑작스럽게 해버리면 대처하기가 정말 힘들죠. 대문의 기본적인 헌팅 가능 정신력은 70%로 다른 유령들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상 정신력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헌팅을 할 수 있는 이 필살기로 인해 헌팅 가능 정신력이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죠. 대문의 특징으로는 정화 향초에 강하고 십자가에 약하다는 점이 있는데, 일반 유령들은 향초에 맞으면 다음 헌팅까지 90초의 시간이 걸리고, 스피릿의 경우는 향초에 맞으면 헌팅까지 180초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대문의 경우는 향초에 맞아도 다음 헌팅까지 고작 60초밖에 안 걸리는 정화향초의 저항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령이죠. 또한 정화향초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헌팅과 헌팅 사이, 즉 다음 헌팅까지의 대기시간이 일반 유령들은 기본 25초의 시간이지만, 대문의 경우는 20초의 대기시간을 갖는 유령으로 헌팅과 헌팅 사이의 텀이 짧아 일반 유령보다 잦은 헌팅을 보여주는 유령입니다. 이러한 대문에게도 약점은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 대한 저항이 약한데, 십자가의 적용 범위가 50% 추가로 적용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1티어 십자가의 경우 반지름 3m 내의 헌팅을 막을 수 있고, 2티어는 반지름 4m의 범위를, 3티어는 반지름 5m의 범위를 보호할 수 있지만, 대문은 50%가 추가로 적용되어 1티어 십자가는 반지름 4.5m가 적용되며, 2티어는 반지름 6m, 3티어는 반지름 7.5m의 적용 범위를 갖게 됩니다. 언제든 헌팅을 하고 자주 하는 특징이 있지만, 십자가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약점이 있는 거죠. 또한 예전엔 대문의 경우 위저버드 사용 시 정신력 소모량 50% 감소가 적용되어 유령의 위치를 물어봐도 정신력 25%만 소모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으며 일반 유령들과 동일한 소모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